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관광시장 개척단 일행이 중국의 3개 도시를 방문해 총 3만 2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난 25일 대구시는 기술형 유망 창업기원의 자금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구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현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3개 도시를 방문한 권영진 시장과 관광시장 개척단 일행이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닷새간의 이번 일정에서 관광시장 개척단은 충칭, 우한, 진안시와 각각 도시 간 문화 및 관광 분야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충칭시와 우한시에서는 현지 여행사들과 협의한 끝에 수학여행단과 문화 교류단을 포함한 2만여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대구 경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진안에서는 오랜 자매 도시인 대구와 칭다오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교차 방문과 도시 간 사무협의처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구 치맥축제와 청도 맥주축제에 상호 참가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특히 산동성 진안시 당석인은 상호 간 투자 교류 확대를 요청하고 진안에서 열리는 한중일 태국 간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구가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중국 내륙 지역에 대한 대구 관광시장 개척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관광시장 개척단은 총 3만 2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술형 유망 창업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25일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는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신보의 유망 창업기업군, 기보의 기술형 창업기업군의 보증 지원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의 결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보증서 발급 시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0.2%를 감면하고 보증 비율을 상향하는 등 보증 우대 지원을 합니다. 대구시는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출 편의와 금융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이 보증서 발급과 이자 지원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얻게 됩니다. 또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형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안보결의 대회가 25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광복회 대구지부장, 대구지방보훈청장 등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서해 수호의 날 3월 22일이 법정 기념일로 공포됐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연석회의가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여러 분야 직능단체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구군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시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방안을 설명하고 대구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이와 관련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대구시 아동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계획에 반영됩니다. 최신 건축 정보 및 생활과 공간의 모든 정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16회 대구 건축박람회가 24일부터 나흘간 대구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최신 건축자재와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건설 장비와 공구, 디지털 홈 분야 등에서 200개 업체가 참가해 500개 부스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종 건축 자재와 조경, 공공시설, 조명과 공구 등 전문 건축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아이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벽지, 바닥재 등과 같은 친환경 제품과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전원 생활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대구시 산하 기관의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제9회 대구시 미혼 남녀 만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혁신도시 직원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직장인 미혼 남녀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습니다. 행사는 결혼 전문 업체의 진행으로 연애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로테이션 미팅, 매칭 토크 등 다양한 내용으로 5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미혼 남녀 만남 이벤트는 201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71쌍의 커플이 탄생한 바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